안녕하세요. 우리 회사 김 실장입니다. 제가 개인적으로 마틴에서 정말 사랑하고 애정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시리즈가 있습니다. 마틴의 15 시리즈입니다. 마틴의 15 시리즈는 합리적인 가격대의 마호가니의 독특한 음색과 독특한 외관을 만나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. 자, 이 모델의 가격은 한 5분의 1 수준으로 거의 비슷한 효과를 내는 기타가 있어요. 바로 시그마의 000M15 모델입니다. 자, 이 모델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시그마의 000M15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00015M을 오마주한 모델이에요. 시그마가 과거에 마틴 서브 브랜드였기 때문에 이름 같은 것들을 마틴에서 차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외관도 마찬가지예요. 마틴의 굉장히 흡사한 형태로 외관을 보여주게 되는데요. 이 모델은 마틴의 000-15M 모델하고 외관 음색까지도 정말 많이 닮았습니다. 사실 마틴 마호가니가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사운드가 있어요. 뭐 보통 내추럴하다고 얘기하는데 꾸밈이 없어요. 꾸밈이 없고 나무에서 나오는 바스락거리는 질감 사운드가 있거든요. 그거를 정말 잘 표현해내는 게 마틴인데 이 시그마의 마호가니 모델 역시 그런 것들을 정말 잘 표현해내고 있어요. 뭔가 이렇게 툭툭 내던지는 사운드, 그러니까 좀 거칠거칠한데 그 안에서 막 따뜻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. 그런 것들을 이 시그마가 정말 잘 차용을 해서 표현해내주고 있는 모델이 바로 이 000M15 모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스프루스는 사실 등급별로 소리에 등급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. 하지만 그 마호가니는 그렇지 않거든요. 가격은 마틴에 비해서 굉장히 합리적이지만 엄청난 차이가 난다? 물론 차이 있긴 있습니다. 가격이 깡패인데 가격만큼 차이가 있긴 있지만 뭐 그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. 정말 가성비로 따지면은 000M15 모델을 이길 수 있는 모델이 제 생각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사운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가 얘기했던 사운드 그대로 나죠. 이 000 바디의 빠른 반응성, 그리고 정말 바스락거리는 사운드가 정말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. 눈을 감고 들으면 흡사 마틴을 내가 듣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한 모델이 이 000M15 모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모델이에요. 자, 이 모델은 중간 가격대의 기타를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도 물론 좋겠지만 좋은 기타, 좀 윗등급의 기타를 갖고 계시지만 내가 서브나 세컨 기타 필요하신 분들한테도 굉장히 추천하는 만한 기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자, 이 모델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우리학사 김성민 실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잠깐! 이 영상을 보시고 우리학사 공식 온라인 스토어에서 구매하시고 배송 메시지에 유튜브 보고 구매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시는 분들한테는 저 김 실장이 특별하게 사은품을 꼭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.